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던 어린 시절.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세는 기울고 가장 빛나는 젊음의 12년을 어머니의 병수발에 바쳐야 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잡아준 사랑, 서로의 외로움을 다독여준 아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잠시 방황하는 동안 불행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이은 아내의 죽음.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은 그렇게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술로 지새운 날들. 어두웠던 과거를 딛고 꽃동네 정신박약아들의 아버지로, 결핵 환자의 친구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희망의 빛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 황범수, 미카엘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름 참 아름다운 동네죠. 꽃동네에서 오신 황범수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충청북도 음성에서 오셨는데요. 꽃동네에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6년 돼 들어갑니다. 아, 6년이요? 6년이면 짧은 세월은 아니네요. 네, 거기 사신 지가 꽤 되셨는데. 그 세례명이라고 그러시죠? 네. 네, 미카엘이시라고요. 네, 형제님 미카엘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얻게 되셨어요? 원래 미카엘이라는 뜻이 천사라는 뜻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사랑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네, 세례명을 미카엘로 정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는? 인국자유병원 5층 결핵병동에서, 네, 그 가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꽃동네까지 가시게 된 건가요? 자포자기 하다 못해 내 자신까지 포기했을 때, 네, 우연하게 꽃동네를 알게 되어서, 예, 꽃동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많은 시련을 겪으시고 현재는 이제 꽃동네에 살고 계신데, 첫 번째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어, 벌써 갔니? 예, 시험이 와서요. 어제 또 밤 새겠구나 너. 아, 저 여보, 애 피곤할 텐데 좀 태워다 주지 그래요. 아유, 아니에요. 걸어가도 금방이네요, 뭐. 시험 공부 많이 했니? 예. 그럼요. 얘가 어떤 애인데. 저기 여기. 예. 저기 도시락은 누나한테 보낼 테니까 얼른 가라. 예. 차 조심하고. 예.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 아, 그래. 갔다 와. 먼저, 예, 가라. 예. 자식, 저. 오빠는 벌써 학교 가는데 넌 아직도 안 일어났니? 아, 어서 일어나. 나는 유복한 가정의 장남으로 아무 탈 없이 6년 시절을 보냈다. 세상은 온통 나를 위해 존재하는 듯했고, 나의 앞날은 탄탄대로인 것만 같았다. 적어도 18살 때까지는 그랬다.
왜 안 자고? 엄마,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 예?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는데 잠이 오니. 아, 이상하네. 이렇게 늦으실 리가 없는데 말이야. 제가 기다릴 테니까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 예? 빨리요. 빨리. 아버지는 그날 들어오시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말이 씨가 된다. 그럼 무작정 앉아서 기다려요. 계십니까? 여기가 황준영 씨 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신원 확인 좀 해주십시오. 교통사고인데 시체 옆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시체요? 어떡해. 엄마!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은 모든 걸 바꾸어 놓았다. 곱게 자른 어머니는 가게를 꾸려가기엔 너무나 병약했고 우리들은 너무 어렸다. 게다가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무슨 일이에요? 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엄마! 아, 아저씨! 왜 그러세요? 예? 우리 거예요! 아저씨! 우리 건데. 세상 물정 모르는 어머니가 덜컥 서준 빚보증. 우리는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기에 어머니는 너무나 약했다. 엄마. 그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니 쓰러지시고 하면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셨겠어요.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 저 때만 해도 참 가난한 집이 많았는데요. 보면은 그 황범수 씨 댁은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었죠. 그랬는데 아버님 한 번 돌아가심으로 해서 집안에 기둥이 넘어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네. 어머니는 또 그 충격에서 헤어나시기 어려웠는데 또 빚 보증을 잘못 썼다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어머님은 원래부터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한 성품이 돼가지고 난가 다투질 못하십니다.
근데 남의 부탁 거절을 못 하시는 분위기에 보증을 서준 것이 그만 잘못되어서 그분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후에 얼마 못 가서 암으로 그 친구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어머님 쓰러지시고 집이 합당하고 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식구들이? 다행히 집을 정리를 하고 빚을 갚고 나니까 예. 그래도 좀 돈이 남았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전세 얻을 돈은 남아가지고 네. 그걸 전세를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막연해서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어머니께서 점점 심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장세가 갑자기 악화되어가지고 입원을 시켜놓고 막상 병원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 그냥 남은 재산이 자꾸 이제 없어지게 되죠. 예. 예, 누군가가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벌이를 하실 분이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가세는 자꾸 기울어가고 참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지에 가장이 되셨던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렇죠. 사회 물정도 모르는데 황범수 씨에게 이 닥친 시련을 그 이후에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헤쳐나가는지 그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깊었다. 내가 방범 일을 하고 여동생이 공장 일을 하며 어머니의 약값을 벌었지만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비참한 10년 세월이 흘렀다. 오빠. 들어가. 내가 할 테니까. 다 됐어. 괜찮아. 잠은 못 잤더니 그래. 계속 야근 신청했었잖아. 미안하다. 뭐가? 오빠가 돼가지고 너까지 고생시키고. 다 같이 하는 고생인데 뭘 그래. 약 짜둘 테니까 갖고 들어가. 어머니. 약 드세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연이가 한 달 꼬박 약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산 건데. 아,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세요. 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목숨. 그런 목숨이 참으로 질리기도 했다. 어머니 스스로와 우리 모두에게 고통만 줄 뿐인 저 질긴 목숨.
차라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런 마음이 못 견디게 나를 괴롭혔다. 집에 가봐. 아니 왜?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대? 글쎄, 어쨌든 급한 일인 모양이야. 예? 힘드셨겠어요 지금. 그 옛날 어렵던 시절을 다시 지금 생각하시느라고 그 어머님 많이 그리우시죠? 네. 네.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 얘기입니다만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참 자식으로서는 못할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오래 병석이 계시다 보니까 가장 죄송스러웠던 일이 그 10여 년 동안 10년이 넘게 매일 똑같은 생활이고 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안 되고 물 붓기고 네. 어머니 꼼짝 못 하시는 바람에 방범대원뿐만 아니고 네.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인쇄소에 들어가서 밤에만도 잃어봤었고 공사판에 가서 밤에만 또 야방 지키는 것도 해봤었고 예.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거는 차도가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예. 그러니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생활 희망 없는 생활 그 생활이 10년, 12년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결국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고 아, 또 기운을 내서 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이래 못 할 수 있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저기를 봐도 어머니 얼굴이고 자꾸 봐도 어머니 모습이 근데 어떻게 달아나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 현실에서 너무나 현실이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 같아요. 왜 없겠습니까? 네. 분도 그런 생각이 나면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버리고 달아나면 어머니 수발은 누가 들 것이며 동생들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는가. 예. 어차피 주어진 운명이 그렇다면 순응한다고. 예. 여러 번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보면은 공부도 잘하시고 모범생이었고 또 사랑도 많이 받으셨으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왠지 좀 대학을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아마 인생에 대해 생각한 것이 아마 대학 문제였을 겁니다. 남들처럼 공부를 못해서 떨어져서 못 간다면 모르겠는데 들어갈 자신이 있어도 막상 집안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항상 마음은 공부를 계속해야지 마음은 있었으면서도 그 주위 여건이 허락질 않았죠. 갈등도 많았고 결국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네. 공부한 걸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까?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안치 좀 지킬 수 있을까? 예. 대학도 포기하시고 12년 동안을 이제 어머님 병간호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청춘의 좋은 시절이었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외로움을 뭘로 달래셨어요, 그럼? 그러고 나갔죠, 그냥. 그러고 나가서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피곤할 때까지 일하고 네. 아무리나 쓰러져 자고 배고프면 먹고 배한 거 보면 그냥 때 그냥 걸러가면서 미친 듯이 방황한 거죠. 그런데 사실 어머님을 생각하셨다면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방황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황 그랬어야죠.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것입니다. 마음을 좀 굳세게 먹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마 학교를 개척했어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마치 딴 사람 같았어요. 거울 속에서 비친 예. 모습이. 사실 그때부터 일을 좀 악물었었죠. 살아보겠노라고. 예, 살아보겠다고. 황범수 씨 인생에서 사랑하던 사람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비디오 분이? 가게 하면서 만난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자신도 고아라고 하면서 공장을 전전하면서 컸다고 하면서 비디오를 빌려보러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예. 가까워지신 분? 그렇죠. 아, 그 얼마나 의지가 되셨을까요? 예?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어떻게 되는 사연인지 한번 보죠. 어서 오세요. 형이요. 알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가게에 들리는 여자 송은이 형. 언제부터인지 나는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일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불을 넣어도 빈 방은 추웠다. 사람의 체온이 없는 빈 방은 술 취해 쓰러져 자던 지아드와 다를 바 없이 늘 추웠다. 또 라면 먹게? 귀찮아서요. 귀찮더라도 밥을 끓여 먹어야지. 맨날 라면만 먹으면 어떡해. 한잠땡 장정이. 아 참, 저 이것 좀 전해주라대. 오늘이 반납일인데 갔더니 문이 닫혔더라면서. 누가요? 저 아랫집에 사는 아가씨 있잖아. 몰라? 비디오 자주 갖다 보는 눈치던데. 아, 알아요. 근데 저 그 아가씨 대해서 좀 아세요? 뭐 하는 아가씨인지? 왜? 관심 있어? 아니에요. 가게 자주 오는 아가씨인데 텅 말이 없어서요. 자주 갈 만도 하지. 뭐 낙이 있겠어? 집에 기다리는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 혼자 살아요? 고아야. 일가부채 하나 없는. 예? 아, 뭐 볼 게 없네. 어? 이거 심플하네. 아저씨 이거 재밌어요? 이거 예약된 건데요. 예약? 무슨 콩알만한 가게 예약. 아유, 볼 게 없다. 아, 예. 저 이거 보실래요? 이거 새로 나온 불호인데요. 아직 포장도 안 뜯은 건데요. 이 흥행도 썩 잘 됐고요. 이 작품성도 좋다고 여기저기 잡지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주세요. 저 시간 좀 있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진짜로 허무하대. 이제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나?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이제 나 혼자뿐인데 아무렇게 살면 어떠랴 싶어. 앉은 밥상. 그 낯설고도 편안한 느낌. 가족이라는 것,
한 집에 산다는 것, 그것이 그토록이나 소중하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아저씨, 뭐 좀 좋은 거 없어요? 좀 화끈한 거. 아, 그거 골라보세요. 아, 여기 꽂혀 있는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참, 아저씨도. 아이, 이게 단골인데 너무한다, 아저씨. 다른 가게는 단골들한테는 빨간 테이프 달아 진짜 깨져버려 안 되는데. 아이, 참.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 참. 이거 금방 가져오셔야 돼요. 걱정 마셔. 뭘 그렇게 해? 이번 달은 테이프가 많이 나가네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당신이 복이 많아서 그래. 뭘 그럴라고요. 정말이야? 당신이 가게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확 난다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당신이 매일 가게 나가 봐야겠어. 아유, 정말 가게 보기 싫으니까 깨부리는 것 좀 봐. 아, 정말이라니까. 나한테 가게 맡겨놓고 놀다 오면 안 돼요. 3시까지 꼭 오세요. 여보? 여보? 당신이 이 집 주인이요? 불법 테이프 단속 나왔대요.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구만. 어이, 이쪽도 좀 더 뒤져봐. 가게는 영업정지고 그나마 구속 안 되는 걸 천만다행으로 하시오. 그건 뭘 하게? 가게 못하게 됐다고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갖다 팔기라도 해야죠. 어머니의 이은, 아내의 죽음. 죽음은 내 곁을 너무나 자주 찾아왔다. 나는 거리에서, 지하도에서 삶이 죽음처럼 그렇게 구겨지며
망가지며 살았다. 무심하시네요. 예? 어떻게 다 그렇게 다 뺏어간다는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모든 게 다 미운 겁니다. 그냥. 그럼요. 어찌 나한테만 이럴 수가 있는가. 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럴 수가 차라리 이런 세상 살지 말고 예. 죽어버리자 결심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 자살이라는 거 안 되더군요. 그때 용기가 있어야 했는데 아내는 분도 참 어린 시절이 그 외로웠던 분이시고 예. 그래서 결혼하고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결혼식도 못 올려줬습니다. 예. 조금 형편이 피면 결혼. 부인이 참 야무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죠? 예. 행동 하나하나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야무지지 못해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아마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이고 행복이구나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에 보니까는 그 길거리 생활도 막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랬죠.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잠시를 맑은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게임은 또 마시고 잠잘 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그렇다고 술로 잊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술 마시고 나면은 술을 마셨고 취했을 때는 잊어지는데 술 깨고 나니까 더 허망해요. 더 허무하고 저건 그때부터 안 해본 짓이 없을 겁니다. 신문 장수도 해봤고 구두 닦는 데 가서 구두도 닦아봤고 일하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든지 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뭐든지 해야지 저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만 같고. 그때 이제 몸이 많이 좀 상하셨을 때겠어요? 그때 이미. 그죠? 몸이 많이 상했을 텐데 저 자신은 그걸 조금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본인은 전혀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예 망가졌으면 차라리 삶을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그런 방황의 시절이셨을 것 같고 그때가 황범수 씨 나이가 어느 정도셨습니까? 그때 89년도였으니까는 39. 정말 창창한 나이신데 삶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까운데 사실은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사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 다 안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지금 생각하건대 나에게 주위 사람들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게 다 컸기에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았고 나 자신조차 절대로 대라 죽으러
거기에는 제 마음이 약한 듯도 많았었죠. 네. 보여주지 못하고. 꽃동네는 이제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억나십니까? 꽃동네 가시던 날? 그 고독감. 세상에는 하나뿐이 없구나 하는 그 고독감.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겁니다. 그래서 93년도 추석을 얼마 안 앞두고 고동네 간다고 차를 탔어요. 예. 그 들어가가지고 열은 막 나고 그냥 이런 정신 잃어버린 거죠. 뭐. 네. 그때 인연이 돼서 이제 그 꽃동네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 그 긴 그렇죠. 세월을 이제 예. 지금 거기서 또 나무를 위해 봉사하고 아마 그 꽃동네에 어찌 보면은 황범수 씨의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아, 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 지금 꽃동네에서 황범수 씨가 사는 모습을 같이 좀 보시죠. 꽃동네 인곡자해병원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곳. 저녁밥보다 아빠인 황범수 씨가 더 반가운 아이들. 범수 씨는 이 아이들의 아빠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신박약이란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길거리 찬바람에 결핵까지 걸렸지만 이들을 받아주는 병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병원 사무실에 딸린 조그마한 방.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 후에야 찾아오는 범수 씨의 식사 시간. 식단은 죽 한 그릇과 김치, 나물, 그리고 물 한 잔. 지금도 조금만 무리를 하면 찾아오는 몸살에 1년에 석 달은 밥 대신 죽으로 끼니를 때운다. 꽃동네를 찾아오기 전에는 몸이 아파도 죽 한 그릇 끓여줄 사람조차 없었다. 93년 9월 16일. 막노동의 행녀 생활을 하던 뼈만 남은 모습으로 찾아온 꽃동네. 가슴 속 폐는 이미 결핵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부족한 영양 상태에 결핵으로 인한 기침과 가래, 고열로 꽃동네에 들어오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져 그렇게 이틀을 보냈었다. 병이 다 나은 지금도 그의 폐기능은 정상인의 3분의 1 정도. 아픈 몸이지만 평생 꽃동네에서 살 생각은 없었다. 퇴원을 서두르던 4년 전, 운명처럼 결핵동 자원봉사자 자리가 비었다. 각혈과 정신병을 참아내야 하는 자리. 어려운 일이기에 스스로 이 일을 맡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잡아줘야 하는 손들. 주사바늘에 엉망이 된 손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두고 황범수 씨는 떠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을 재미나게 해줄 재주도 없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다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고맙다는 황범수 씨. 자해병원이 모두 잠든 후 손에 링겔을 꼽은 채로 순찰을 돈다.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그가 고마워 병원에선 환자가 아닌 온전한 자원봉사자 대우를 해주기로 했지만 거절했다. 봉사가 아니라 스스로 편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밤 9시. 하루 중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 꽃동네에 오기 전엔 혼자 있는 밤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그는 기도를 한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술로 잊을 수 없던 외로움을 지금 그는 느끼지 않는다.
평소에 가지 않던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 얼마 전 황범수 씨는 이 병동에 기계를 설치하는 일을 맡았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꽃동네 철학도 이곳에선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힘으론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몸속에 쌓인 가래와 이물질을 빼내는 기계. 이것이 황범수 씨가 설치한 기계이다. 밥 먹고 움직이는 것은 물론 숨쉬기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이 사람들의 병명은 주로 결핵이나 간질. 조금만 늦었다면 이곳이 황범수 씨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이 사람들 중엔 30대 초반도 있고 26, 꽃다운 나이도 있다. 꽃동네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이 언덕길을 꽃동네 사람들은 천국의 문이라고 부른다. 황범수 씨에게 꽃동네 천국의 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길, 그리하여 마음의 천국을 만든 길이 되었다. 오늘도 황범수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국의 문을 오른다. 저기서 지금 생활하시는 모습은 전혀 딴 분 같으세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정이 조금 가슴 편히 하시고요.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렇게 생활을 합니다만. 네. 처음에 고동네 들어와 가지고 한 1년 동안 6층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결핵 치료하고 굉장한 갈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참 이런 곳이 있었구나.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전혀 그런 거를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처가 컸었죠. 그랬는데 지금 저기 앉아 계시지만 생판 네. 모르는 저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예.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온 힘을 다 쏟아서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걸 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결국 황범수 씨도 거기를 못 떠나게 만드신 거죠?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치료받고 나오고 싶었던. 예, 그러셨을 예.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1년 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는 결핵이 이제 완치가 된 겁니다. 예. 부역 폐는 한쪽이 망가졌지만 숨은 차고 하지만 결핵은 완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렇죠. 내가 나가서 건강에 좀 욕심이 생기고 예. 나가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한 평생 보내야 되는가? 아. 솔직한 심정이시죠. 그게. 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저기 저 수녀님 앉아 계신 수녀님 쫓아오셔가지고 예. 기왕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사람이 해서 안 될 일이 뭐 있나 이제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정도 드셨고 가족이 되셨죠 뭐. 예. 가장 정이라는 그런 또 가족이 따로 있습니까? 어떠세요? 60명 다 그 결핵병동에 있는 60명 식구들 중에 그래도 가장 정이 가는 가족들이 그 정신병을 앓으면서도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예. 그래도 자기가 돌봐주는 나를 따른다고 쫓아다니면서 아빠 아빠 할 때 전혀 다른 건 못합니다. 그럼 뭘 시켜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근데도 그 정신에도 아빠 아빠 하고 쫓아올 때 또 생활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예. 그저 묵묵히 와서 대수면 다 받아내가면서
묵묵히 하루 일을 해낸 봉사자들이 많아요. 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항상 그분들 볼 때마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뭔가 그 동네에서 은혜를 입었으면서 나 갈 생각만 하고 있다니 참 제 자신이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비록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기관지 확장 주사를 맞고 네. 다른 데 이상이 없는데 폐가 너무 망가져서 숨이 몹시 찹니다. 그러고 지내고 있지만 그분들하고 어쨌든 같이 제 힘이 닿을 때까지 예.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네. 우리 불쌍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결심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 나오시면서 황범수 씨가 방송 보고 이제 그 알고 계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예. 동생 찾아왔을 때도 마음이 흔들렸고 아. 친구들 또 알고 찾아와서 몇 사람 찾아왔을 때마다 마음을 자꾸 흔들렸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이 고통 내에서 평생 살기로 선택을 하고 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고통 내에 있다는 걸 당분간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조금 잊어주셨으면 예. 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박범수 씨 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예?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아, 그리고 잠시 머물다 갔지만 아내의 사랑이 아마 황범수 씨 여태 붙들어 주신 것 같고요. 그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사나요? 사랑을 베풀려고 사는 거죠. 예. 가까운 분들에게 오늘 흐뭇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